아기를 잡는 손가락의 위치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제가 보시면 제가 여기 손가락에 동그라미를 세 개를 그려왔어요. 첫 번째에는 여기 그러니까 오케이 혹은 눈에다가 이렇게 타원형을 만들었을 때 저희 예전에 배트맨 많이 했는데 자 타원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닿는 부분이요. 이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쵸? 손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손바닥, 손가락의 바닥 같은 부분이에요. 자, 악기를 잡을 때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악기를 잡아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정답은 1번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목이 유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목이 유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의 위치에 잡게 되면요. 사실은 2번이나 3번의 위치까지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 자 내가 이렇게 버튼을 잡고 있을 때랑 이렇게 잡을 때랑 이렇게 잡을 때 물론 힘이 다르겠죠. 그러나 손가락이 움직이는 패턴에 의해서도 정확히 항상 이 위치에 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첫 번째 이 포인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잡게 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패턴 같은 그 위치에서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손가락 모양을 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기를 잡아볼게요. 자, 악기를 잡았을 때 이 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손가락의 모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패턴 같이 너무 안으로 꺾였거나 혹은 두 번째 패턴 같이 너무 바깥으로 꺾어 있으면 연습을, 연주를 하실 때 너무 제한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와 같이 2번 패턴, 그러니까 손 끝으로 하게 되는 이 패턴은 여기를 너무 잡을 때 힘이 너무 없죠. 힘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운지를 잡는 데 힘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죄는 힘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이게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좀 많이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살짝 풀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끝이 이렇게 있는 게 살짝 풀리는 정도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데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중앙이 있을 거예요. 여기 중앙에 자연스럽게 잡히는 데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 세 번 패턴 같이 자 여기 너무 손가락 발 손가락이 뼈 마디 같은 걸로 잡으시려고 하시다면요.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악기가 계속 어떻게 되죠? 악기가 계속 연주하실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넌지시 살짝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잡으라고 하는 이 여기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그릴 때 많이 쓰는 패턴이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그릴 때 그런데 3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른 목골이 되게 하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변하는데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자 마른 목골처럼 힘주는 3번 패턴으로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손이 크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손이 작은 분들은 이게 사실은 이쪽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왼쪽 사이드 키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자 오른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지손가락을 자꾸 빼시죠. 엄지손가락을 자꾸 빼면서 어떻게 돼요? 손목이 계속 어머 엄지손가락을 계속 빼면서 손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악기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세가 많이 틀어지게 되면서, 자세가 많이 틀어지는 거는 소리에도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아프세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손목이 꺾여 있거나 손가락에 잡는 포지션의 위치가 많이 다르신 분들은 악기를 잡는 속도는 기본적으로 느려요. 기본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느리신 거 플러스 손목이나 손가락에 조금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늦게 되면서 손목이나 손가락 염증 같은 게 오실 수 있는 거죠. 자, 취미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프거나 몸이 틀어지는 행위를 많이 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연습하실 때 자꾸 틀린 자세로 계속 틀리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틀린 건 고치면 되지만 몸은 자꾸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이나 손가락이 염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손목 되게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목하고 손가락이 닿는 위치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해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소리를 내는 호흡 때문에 손가락이 많이 느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을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복식호흡도 제가 이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복식호흡, 그러니까 복식호흡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행경망을 컨트롤 할 수 있고 내가 내뱉는 호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적당한 양, 색소폰을 잘 울릴 수 있고 내가 내뱉는 호흡을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적당량의 호흡이 연주하실 때, 색소폰을 연주하실 때 가장 좋은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거와 같이 편안한 호흡, 적당량의 호흡,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호흡이 들어와야지만이 조금 더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호흡을 이런 식으로 경직이 된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뱉게 되시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자세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기본 호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몸이 너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기를 계속 보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근육에도 무리가 오고요. 손목 같은 데도 무리가 오면서 운지가 많이 느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스케일이나 뭐 성인 패턴 이런 거 연습할 때 천천히 먼저 시작을 하라는 거죠. 천천히 한 다음에 그리고 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호흡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운지를, 속도를 빨리 해줘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연주가 되는데, 이미 내 몸이 너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내가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빨리 막 해고 싶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빨리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온몸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요, 제가 이 상태에서만 하더라도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냥 악기를 잡고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몸에 복식호흡 아니고 흉식호흡이 들어온 상태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흉식호흡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경직되면서 손가락도 경직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어왔어.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왔는데 내뱉을 때 너무 조절이 안 된 호흡을 또 내뱉으시면 어때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손가락이 느려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손가락이 느린데 계속 연습을 하더라도 손가락이 점점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빨라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손목을 잘못 쓰고 있거나
두 번째는 손가락을 잘못 쓰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손목이랑 상관없이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몸이 더 경직되고 자꾸 틀리면서 운치도 자꾸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연습은 뭐냐면요, 천천히 호흡을 내뱉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그거의 전반적인 속도를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바른 자세에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바른 호흡, 바른 텅잉에도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손가락이 느리다고 해서 운지만 너무 빠른 걸 연습하지 마세요. 어떻게? 호흡 연습하시고 소리 내는 거 연습하시고 그리고 내 자세가 바르게 됐는가 집중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내 몸에 익은 것 같은데 몸이 좀 자연스럽게 잘 풀려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지가 느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운지가 빨라지지 않을까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쉬운 해결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손목, 손가락, 그리고 호흡, 이 세 가지 집중하셔서 연습하셔가지고 운지를 조금 더 빠르게 연주하시고 더 정확한 연주 하실 수 있도록 저 좋은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만나겠습니다.